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어떤 만남을 경험하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을 그래프로 만드는 라이프 매핑이라는 프로그램 저희 새가족 가운데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 라이프 매핑을 하다 보면 내 인생의 변곡점, 가장 높은 순간 혹은 가장 절망의 순간, 그런 순간마다 무엇을 경험하는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유익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노력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너를 만나서 내가 좋은 인생이 되어보겠다 이 마음보다 나를 만났기에 너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자존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 펴보겠다라는 이런 심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행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사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원망하며 가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이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다 라는 자존감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회사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어쩌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인 회사에 와 있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회사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회사가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회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확신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으로부터 그 자존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좋은 사람의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일단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는데요. 1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넬료는 드물게 로마 군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세상의 관점으로 봐서도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안에서도 확실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적대시했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랐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고넬료의 인생 가운데 그런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베드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도 물론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와 교제하는 것 자체가 불결한 일이었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사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넬료를 찾아가게 하신 것이죠.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는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본인이 율법의 고정관념을 깨고 고넬료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이방인들은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방인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시선, 여기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깨끗한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조건을 본다라면 이방인들이 더러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존재를 바라본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의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매직을 갖고 나왔는데 이 매직을 가지고 어느 날 제 왼손이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제가 제 왼손에다가 나쁜 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낙서를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제 왼손이 오른손보다 나쁜 손이 될까요? 가치 없는 손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조건을 보면 분명히 지저분한 손이에요. 하지만 손이라는 존재를 본다면 제 몸에 달라붙어 있는 두 손 다 너무나 소중한 손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건을 보면 넌 지저분한 손이고 이 손은 깨끗한 손이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라면, 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 너무나 둘 다 소중한 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서 세상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조건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조건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만날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가르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너희가 바라보는 조건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세상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이방인이라는 조건은 베드로에게 다가가면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이상 다가가면 안 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된 것이죠. 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면 우린 자꾸만 조건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지 나는 그 사람을 만날 거야,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돼야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똑같이 조건을 바라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가 좋아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다가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보고 내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장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누군가에게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내가 다가가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좋은 사람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건 좋은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좋은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눈이 너무 높기 때문이잖아요. 눈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나에 비해서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그로 인하여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 애써 그런 사람을 찾았지만 그런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빈 자리가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빈 자리가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커플이 되는 것이고 좋은 결혼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약에 연애하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될 지어다. 네, 우리 SNS 공동체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 모든 공동체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그 가운데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공동체, 더 좋은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를 바라보고 상대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그 빈자리를 향하여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섣부르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그 빈자리를 향해 다가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여전히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야,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제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이 돼서 다가갈게 하고서 이런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라면 제가 떠났잖아요. 정말 재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재수 없어 보이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 내가 그보다 옳거나 내가 그보다 높거나 내가 그보다 잘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다가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는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고넬료에게 찾아가 보니까 고넬료를 비롯한 친척들과 친구들이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일단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게다가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넬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이 시대를 안다라면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식민지 나라의 일개 평민에 불과할 뿐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사도바울과 같이 로마의 시민권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일개 평민에 불과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넬료는 그냥 백부장도 아니고 이탈리아 부대, 아주 진골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들의 신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상황적으로 본다면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서 그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장면에서는 오히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본다면 굉장히 통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혔던 로마 병정, 백부장이 무릎을 꿇는다. 굉장히 통쾌한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원래는 베드로가 이런 장면이면 굉장히 의기양양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베드로가 달라졌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합니까?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일어나시오,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고넬료에게도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조건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람의 본성은요 교만함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교만함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선 겸손한 것이 당연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지나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시작하면 겸손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끌려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교만함을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매 순간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겸손할 것을 결단하고 겸손의 의지를 가지고 낮아지고 엎드릴 수 있는 고넬료와 같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겸손에 대해서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구글링을 겸손이라고 쳐보니까 이 겸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공하려면 겸손해라, 겸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의 논리로 책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말씀은 겸손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성공을 향해 가느냐 실패를 향해 가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품이라고 겸손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항상 나누듯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함과 낮아짐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묻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은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날마다 매일 매순간 그 겸손을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더 낮아지기를 결단해야 돼요. 이 정도 낮아지면 됐지. 겸손은 절대로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겸손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 이런 핑계가 소용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와 옆에 보니까 완전 교만한 진짜 교만했던 내 옆에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겸손은 상대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겸손해질 수 있는 완전한 겸손을 소망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나누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권력 이 모든 것은 누리라고 교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겸손이 낮아져서 사랑하라고 내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이어서 고넬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39절과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유다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베드로는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넬류와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만 알고 있으라고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전파해라. 너희가 듣고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명하셨음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넬류와 고넬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소식,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건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선물로 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땅의 유한한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제가 딸의 아빠잖아요. 제 딸을 볼 때마다 저는 진짜 제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딸에게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선물을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그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사랑을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정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바로 좋은 사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여정을 따라서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미리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순간적인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복음을 경험하고 야 너무 행복하다, 여기가 좋은 사람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SNS 예배가 좋은 사람이 되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복음을 선물 받았다라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생명을 기억했다라면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가 좋은 사람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음으로 좋은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라면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 좋은 사람으로 가득한 직장을 만들고, 좋은 사람으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좋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배턴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여정,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가정 가운데 나아가, 직장 가운데 나아가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울리치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름 가운데 나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 내 시간을 들여서 아울리치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사람의 여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와 진짜 귀찮은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나눈 좋은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아울리치는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고 기쁨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SNS의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옆 사람에게 우리 적극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울리치 갈지어다.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아울리치 가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 기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 스스로 기도응답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좋은 사람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좋은 사람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는가,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바로 좋은 사람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좋은 사람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좋은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물론 그 상황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성령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좋은 사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여정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겸손으로 무장한 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한 증인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려놓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사람이 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줘야 할 이유로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세상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 사람을 증오하고 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상황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호시탐탐 우리에게 겸손을 빼앗고 교만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 매주 이야기해도 우리 매번 잊어버리는데 겸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겸손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거든요.
우리가 왜 상처받습니까? 교만하니까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왜 번아웃됩니까? 교만하니까 번아웃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낙망합니까? 교만하니까 낙망하는 거죠.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자연스러울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겸손으로 무장하고 그 은혜를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좋은 사람의 조건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그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이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단 자랑할 것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자랑할 것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좋은 사람의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더욱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좋은 사람의 여정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결단,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좋은 사람이라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 후에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잊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필요한 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삶의 실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 그 존귀함을 발견하는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좋은 사람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속보이 아니라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공유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주님 채워주시고 주님 기억하며 주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똑같이 평가하고 세상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락하신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재를 바라보고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바라보며 품고 아버지 존재의 소중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여섯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에도 겸손을 잃지 않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신의 본성, 교만함을 향한 나의 본성을 꺾어내고 날마다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무장한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한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겸손한 한 사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의 본성이 나를 교만함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교만함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겸손하고 무장하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때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랑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의 니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르치려는 마음보다 섬기려는 마음이 크게 하여 주시고 섬기려는 마음이 섬기려는 마음이 더 클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여정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교만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사랑의 여정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낮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섬겨만 여자여 섬겨만 그 자리에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라가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섬겨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좋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심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는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주의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한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처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전하는 자의 걸음걸음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며 내 삶의 모든 사람들이 내 부르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람을 경험하며 그 사람을 고백하며 그 사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나대 모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주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결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주를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던지고 출구 열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하오. 그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한 여정으로 담대한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으며 나아갑니다. 이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든 상황의 조건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그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소중함을 바라보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을 포기한 채 교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령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바라봄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 그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